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예. 아주 재밌는, 어떤 썰방의 어떤 떡밥이 될수 있는, 그런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가려고 합니다. 예. 자, 어떤 분이 댓글 달으셨는데, 어느 영상이냐면, 이 댓글이, 어제 영상이죠. 예, 오늘 영상이죠. 오늘 새벽에 올린 거. 8년 이상 필기 합격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 예. 장강이도 달았네요. 예. 장강이 아시겠네요. 예, 봤어요? 예. 이것도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왜냐하면 조회수를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 댓글 다시 보려 나쁘게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 뭐 악플도 아니에요. 근데 의견인데, 한번 이 의견, 이 댓글 다시 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읽어드리고, 이걸 컨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오해 소지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지인은 구급 한달 만에 합격했대요. 그것도 일하면서 했다네요. 대단하기도 하고 본인은 짬짬이 했다던데 능력 차이인 듯 해요. 반면 다른 지인은 10년 이래도 못 붙어요. 그 친구는 시간 여유가 많은데도 안타까워요. 쟁인이라는 게 있나 봐요라고 하셨는데 뭐그 지인분이 뭐 IQ가 한 300이 넘나 봅니다. 네. 구급이 무슨 운전면허증 시험이 아니거든요. 일종 보통 면허도 사람 많으면 한 달에 못 따요. 요즘에 절차가 까다로워져가지고. 일단 이분은 아는 지인이 아니네요. 예, 네, 이분은 일단 이 댓글 다신 분은 그 지인을 모르는 지인을 지인이라 부르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지인의 한때 뜻이 알지의 사람이거든. 아는 사람인데 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네. 예, 지인이란 뜻은, 예, 알 지자에 사람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 지인이라 부르는데, 누가 봐도 이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달 만에 합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한달 만에 합격했다는 말을 고스란히 믿겠죠. 제대로 알고 있어봐. 예, 난 여지껏 아무리 공무원 시험에서 날고 기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 한달 안에 붙는 사람 못 봤어요. 뭐 공무원 시험이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전면허증 시험입니까? 님은 지인이 아니에요. 네. 이미 지인이 절대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모르니까 한달 만에 합격했다는 말을 그냥 고스란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면서 했다네요. 일하면서. 아니, 일하면서 했대요. 일하면서. 해보면. 저걸 믿는 사람도 참 웃겨. 저 말을 고스란히. 저 말을 믿는 사람도 웃겨. 일하면서요? 아니, 일하면 보통의 수험생들보다 더 걸렸으면 더 걸렸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부해본 사람이 말이죠. 장강이 안 그렇습니까? 일하면서 공부한 사람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시험 바닥에. 왜냐? 공부에 전념을 할수 없으니까. 말이죠와 직장 다니면서 합격했다는 케이스, 실제로 합격자 비율을 보면 직장 다니면서 붙은 케이스, 직장인 합격자분들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예. 네. 대부분은 그냥 올인하신 분이네요. 공시 하나에. 전념하신 분들이야. 전념하신 분들이 합격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막상 학교 수위 같은 게 보면, 뭐, 나는 직장 다니면서 공부했다. 직장 다니면서 붙을 만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한, 4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네.
그만큼 붙기 힘들어. 지금 직장 다니 붙을 만한 난이도였으면 누가 올인을 합니까? 직장 다녀도 붙을 만한 난이도면? 안 그래요? 이거 올인해서 막 부여잡고 있어도 학교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인 수험생은 예.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예.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낮에 다니는 직장을 다녔어. 어쨌든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면 회사 아닙니까? 알바가 아니잖아. 알바하면서 공부할 수는 있거든요. 저도 알바하면서 공부해서 붙을 케이스니까. 근데 알바랑 직장은 다릅니다. 직장은 보통 못해도 8시간 일합니다.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해요. 우리가 말하는 직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직장이 다니는 회사원 아닙니까? 회사원. 당연히 파트타임을 일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거기다가 낮에 내내 일하고 집에 가면 저녁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집에 일찍 도착한다섬 치더라도 7시 안쪽은 도착을 못해요. 그러면 7시부터 이 사람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밖에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자고 진짜 집에 오면 피곤하거든요. 예, 물론 이 사람도 열심히 했겠지. 뭐 짜투리 시간, 쉬는 시간 때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뭐 출퇴근할 때 이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뭐 이제 책을 봤다거나, 예,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치더라도 집에 오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월등하게 떨어져. 집에 하면 솔직히 말이 공부지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설령 공부를 제대로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5시간 정도? 왜냐하면 공부에만 또 전념하다가 직장 가서 졸면 안 되잖아요. 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했다가 직장 한 2시, 한 3시간 자고 출근해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 가능하겠습니까? 5시간 자도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이 무슨 뭐 편하게만 일하는 곳입니까? 눈치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얘기하면서 은혜 돼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집중이 이미 저하가 돼 있는데, 일을 똑바로 할수 있겠냐고. 회사에서 욕먹죠. 그러면, 자네 뭐 했나? 집에 가서.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왔다니 자네 집에 가서 뭐 했나? 뭐 게임했나? 뭐 했나? 이 물을 거 아니야, 상사가. 저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 하면 잘도 좋아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보지 뭐하러 회사 다니나? 핀잔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직장인 수험생들이 직장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얘기를 사실 직장 동료들한테 얘기를 못 합니다.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해 그런 거죠. 공무원 시험 본다는 거는 내가 여기 나갈 거라는 거든.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공부할 건가? 차라리 그냥 그만두고 전념하지. 나도 당신 같은 사람 이렇게 뽑아서 일시킬 생각 없으니까, 당신 말고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제대로 공부하세요.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정신이 다른 데 쏠려 있는데 어떻게 일을 다할수 있겠냐고. 이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몰래 얘기해요. 몰래. 회사에서 얘기 안 해요. 얘기하면 마이너스거든.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몰래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과 직장 다니는 척 하면서 이제 얘기는 안 하고, 몰래 공부하죠. 네, 비밀리에. 암암리에 하죠. 여러분들이 고용주라 생각해보세요. 고용주라고. 내가 사장이라 생각해보세요. 관리자라 생각해보세요. 밑에 말단 직원이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딴데 정신 팔려있고 회사원 맨날 졸려가지고 졸기 쓰고 그래서 자네 요즘 왜 그런 건가? 사람이 기운도 없고 항상 피곤해 보이고 아니 일, 우리가 일을 그렇게 빡세게 시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집에 가서 뭐 하나? 물어봤을 때저 사실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공무원 시험 늦게까지 하느라 잘못 자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면 아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 그래?
아니, 그러면 지금 회사 나중에 뭐 합격하기라도 하면 안 나오겠네? 아, 그럴 거면 회사를 왜 다녀? 자네 말고도 여기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어차피 오래 다닐 생각 없는 거 아닌가? 이참에 제대로 공부에 전념을 하지, 이렇게 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듣기가 좀 겁나서 몰래몰래 하죠, 공부를. 현실은 그렇다면, 현실은 더 냉정하단 말이야, 직장의 수험생들이.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원인이 크죠, 경제적인 원인.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집에서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전념을 하게 되면 수험 생활하는데 드는 돈을 부모님한테 뭐 돈을 내달라고 얘기하기 선뜻 어려우니까 이제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건데. 네. 네, 부족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한다는 직장 다니면 있잖아요. 1년에도 안 그러니까 2년에도 안 돼. 2년, 3년에도. 네.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짬짬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구급 시험 과목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길래. 한달 안에 붙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달하고 붙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공무원 기본 강의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 강의 끊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바퀴 돌린 데두 달입니다. 보통 공무원 합격권 가려면 못해도 5이동을 해야 됩니다. 일반 기본 강의는 두 바퀴 돌려요. 두 바퀴 돌린 데만 네 달의 시간이 걸려요. 이해가 좀안 되면 5살 때 걸립니다. 여러분들 동강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강이 막 그렇게 쭉쭉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뭐한 번에 열번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돼. 머리 터질 지경이야. 동강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거기 뭐그 칠판에 적어준 거 있지. 그런 거다 적고 복습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돌리는 데면 두달 넘게 걸려. 근데 어떻게 한 달이 걸릴 수 있을까? 공무원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알 거예요. 공무원 공부를 맨 처음 하면 공무원 공부 이제 9급이면 5과목 아닙니까? 5과목이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강사분 고르고 과목 이제 과목이나 기본서, 기출 문제집이나 뭐 객관식 뭐 판례나 영어라고 하면 영어 이제 어휘, 문법 다볼거 아니에요? 근데 강의 들어보시고 아시고 절대 한 달이 안 나오죠. 카타나님 뭐세요? 절대 공무원 시험 한 달이 안 나옵니다. 기본 강의가 두달 과정이에요, 두달 과정. 한 바퀴 도는데. 근데 그게 뭐 널널하게 두 달이 아니라 빡빡하게 두 달이에요, 빡빡하게 두 달. 예. 한 번, 두 달이면 한번 완전히 돌리기도 좀 빡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두 바퀴 돌리면 네 달의 시간이 걸려요. 그 기본기 다지는 데면 네 달, 다섯 달이 걸립니다. 여기서 개인차가 좀 벌어지긴 하겠지만, 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한 달에 붙었다는 게. 아니, 저걸 한달 안에 붙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저 말에 순전히 믿고 댓글을 다는 사람이나, 둘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걸 그냥 한 달하고 붙었다고 그냥 구라치고 얘기하는 사람, 솔직히 구라죠, 여러분. 한달 안에 붙었다고 말하는 게. 구라지. 제가 이거 있잖아요. 공시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수험기간 속여가지고 합격 쓰기 적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야. 웃긴 게, 수험 기간은 4년 넘었는데, 자기가 이제 놀고 제대로 안한 시간을 다 빼버리는 거야. 한, 세 달, 3년은 빼버리고, 1년만 해가 열심히 했다고 적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도 엄청 많이 봤어요. 자기가 수험 기간을 이제 고물처럼 이렇게 줄이는 사람들. 왜냐하면, 오래 공부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잘안 보거든요. 자기가 뭔가, 공부가 똑똑해가지고, 실력이 좋아서 붙었다는 걸 뭔가 하기 위해서 위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수험 기간에. 고무줄처럼 많이 줄인단 말입니다. 다이어트 하듯이. 아니, 댓글 적으시면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공무원 기본 강의 있잖아요. 한 2, 3회동은 해야 돼요. 2, 3회동은 해야 돼. 그것만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부지런한 게도 6개월이야. 이해가 딸리고 속도가 느리면 7개월, 8개월도 걸려요.
보통의 사람이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면 그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영어를 내가 제대로 마스터했으면 영어만 파는데 한 60개월 걸립니다. 1년 동안은 좀 삽질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기념이든 간에. 1년 동안은 많이 헤매고, 겉돌고, 방황을 많이 합니다. 왜냐, 내가 생판 처음 해보고, 너무 양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영어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방황을 해. 네, 방황하는 기간이 가집니다. 특히 노베이스 인사들은 방황하는 기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애초에 모르는 걸 새로 집어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공무원 구급 시험에서 가르치는 어떤 학문이나 법률 자체가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행정법만 만화해 보시면 끝고다칩니다. 뭐 경찰 시험에 나는 형법, 형사법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네, 만만하지 않아요.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저도 머릿속에 지나는 줄 알았어. 이해가 되니까 뭐 거저먹기 감옥이 되는데 맨 처음에 죄형범죄주의가 뭐야? 유체 해석 금지의 원칙이 뭐야? 부작위 뭐임 뭐야? 다 몰라. 다 모른다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야? 일사부재리 원칙이 뭐야?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걸 이해하고 집어넣는 데만 한몇번 돌려보고 판례 읽어보고 이해가 특히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한 달에선 안 돼.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론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고 이제 조문 집어넣고 판례에 접목을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죄가 안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깨우치지 않는 이상은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예, 네, 너무 오래 걸려.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법과목을. 법 전공자가 아니면 처음에 이 원칙이나 어떤 이론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조문 같은 것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를 아실 거예요. 물론 뭐 행정학과나 법대생 같이 어떤 그런 어떤 법이나 어떤 그런 과목에 좀 유리한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달 넘게 걸려. 여러분 뭐 공무원 시험에 뭐 법대생이나 행정학과 나왔다고 해서 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 댓글 다시 보는 공무원 시험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뭔지도 모르니까 한 달에 붙었다는 말을 최소값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합격한 사람도 굉장히 허세가 심한 사람이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원래 공부한 지는 꽤 됐고, 꽤좀 됐고, 사실 한 달이 아니다. 한 3년 됐는데, 한 달하고 좀 바짝 해가지고 이번에 좀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나머지 3년 한 기간은 빼고 얘기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안 그래요? 여기 댓글 적으신 분. 댓글 적으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그 본인이 무식하다는 거 반증하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붙었으면 2년, 3년에 공부한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 보면 뭐 인서울권이나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펜을 굴렸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2년, 3년 걸리는데, 한 달에 붙었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한번 책을 보세요. 저 서점 가가지고 책을 봐. 이게 한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 분량인지, 지식이 양인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한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걸 그걸 믿고 그걸 댓글을 적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건가? 그냥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순전히 믿고 하는 건가? 그 사람의 얼마나 신뢰성이 있다고. 난 솔직히 이한달 만에 붙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이상하고, 이거를 뭔가 자랑하듯이 댓글을 적은 본인도 이상해. 공시를 겪어봤다거나 공무원이 되신 분이 이말 자체가 그냥 100% 구라라는 걸다 아시잖아. 애초에 믿을 가치가 없다는 거를.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수준이 높고 난이도가 높고 합격하신 분들의 수준도 높다는 거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 제대로 파악하고 적으셔야지. 알고 적으셔야죠. 제가 봤을 때한달 아닙니다. 때려치고도 한달안 돼.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무슨 뭐 생각해봐 이게. 한 달에 붙을 시험이면 누가 뭐 그렇게 3년, 4년씩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겠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붙을 만한 시험이면 누가 공부에 올인이 아니냐고 일 다니면서 그냥 야간에 그냥 바짝 한 3시간씩만 공부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적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과연 누구한테 설득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이 댓글 적으신 분 반응이 궁금하네요. 예. 네.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무튼, 잘 알고 들으세요. 이거는 그 친구들 매기는 거기도 하고 본인이 매기는 거야. 아시겠죠? 이 댓글 적으신 분. 예. 절대 때려 죽여도 공무원 시험 한 달에 못 붙습니다. 예. 수석 합격자도 한달 안에 못 붙어요. 예. 공무원 시험, 운전면허 시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